자, 계속 이어서 미닝 인 잉글리시 단어 영역 풀이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d up, 합산하다. 영역 풀이는 한번 읽어보면 to calculate the total of several numbers or amounts. To calculate the total of several numbers or amounts. Calculate의 뜻은 계산하다란 뜻입니다. 계산하다. Total 하면 뭐 전체죠. Several 몇몇의 숫자 또는 amount 하면 양이죠. 몇의 several은 sum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Total 총합이죠. 그래서 add up은 to calculate 계산하는 거죠. The total of several numbers or amounts. 몇 개의 숫자나 또는 양의 총합을 계산하는 게 add up, 합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vance. Advance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 했습니다. 발전, 발전하다. 자, 발전이란 명사의 뜻일 때 progress or an instance of progress in science, technology, human knowledge, etc. 자, progress 하면 전진, 진보의 뜻이죠. instance 하면 예시, 예를 들어서 할 때 그 instance, 예, example하고 같은 뜻입니다.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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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ce 같은 얘기고요. progress, 진보죠. 그래서 오케이, 과학이나 기술, knowledge 하면 지식입니다. etc. 기타 과학 분야나 기술, 인간 지식, 기타 등등 분야에서 어떤 진보의 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증기기관 같은 게 과학적인 기술적인 어떤 진보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또는 뭐 인공지능 이런 것도 있겠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뭐다? 진보의 예시다. 그래서 그전까지 없던 것들의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advance, progress가 있었어. 진보가 있었어. 그런 걸 보고 advance라고 얘기하죠. progress or an instance of progress in science, technology, human knowledge, etc. 진보 또는 진보의 예시. 과학, 기술, 인간지식, 기타 등등의 분야에서 그다음,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of itself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었죠. of itself 그래서 by a machine, without people doing anything 그래서 기계에 의하여 뭐 없이 인간이 어떤 것을 하는 것 없이 인간이 뭔가 하는 것 없이 기계에 의한 걸 보고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뭔가 되는 거죠. by a machine without people doing anything. without doing 하면 뭐뭐 하지 않고서인데 여기다 people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people doing anything. 그 다음에 cause. cause는 야기하다, 일으키다, 발생시키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발생시키다 하고 발생하다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hurt 같은 경우에 또는 뭐 change 같은 경우에 hurt 같은 경우에 뭐 아프다도 hurt고 아프게 만들다도 hurt, change도 바뀌다도 change고 바꾸다도 change다 이러면서 얘들은 뭐뭐뭐 하는 것도 같은 단어, 뭐뭐 당하는 것도 같은 단어를 쓴다고 했죠. 근데 cause하고 happen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cause는 발생시키는 거고요. happen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영영풀이에도 happen이 나오는데 cause의 영영풀이 이렇게 났죠. to make something happen. 그래서 요 부분만 하면 이게 5-3의 B입니다. 사역동사. 그래서
시킨다, 어떤 것이 발생하다니까, 발생하도록이 되는 거죠. 어떤 something이 발생하도록 만든다. Make something happen. 뭔가 happen하도록 만든다. 뭔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게 발생시키는 거죠. Cause. Make something happen. 그 다음에 charge. Charge는 청구하다도 되고, 충전하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금이란 뜻, 명사들로서 요금이란 뜻도 있다고 했었죠. 자, charge의 영역풀이. To ask an amount of money for goods or service. Goods 하면 상품이란 뜻입니다. 상품. 같은 말은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상품 이름은 기억이 나야 되겠죠. P로 시작하는 단어. 자, 생산하다는 produce였고, 생산품, 상품은 product인데, 복수형이니까 production 하면 되겠죠. 상품, goods, products, service는 알죠. 그래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돈의 양을 요청하는 거죠. ask는 물어보다가 아니고 여기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청구하는 건 요청하는 거죠. An amount of money, 뭐를, 어떤 양의 돈을, 뭐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goods나 서비스에 대한 An amount of money를, amount 여러 번 등장하고 있죠. 양이죠, 양.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양의 상품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정한 양의 돈을 ask,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charge, 청구하는 거죠. To ask an amount of money for goods or a service. 자, 그러면 condition, 상태고요. The state of someone's health or how fit they are. 자, state 하면은 국가, 나라란 뜻도 있고요. United States 할때그 state, 국가, 나라란 뜻도 있고 상태란 뜻도 있습니다. 상태. 오케이, 뭐의 상태냐? 어떤 사람의 someone's health, 어떤 사람의 건강, 어떤 사람의 건강 상태 또는 how fit they are. 여기에 fit은 뭐 건강한이란 뜻도 있어요. 건강한. 또는 뭐 어울리다도 되고 어울리는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또는 어떤 사람의 건강 상태를 상태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The state of someone's health or how fit they are. 자, 엔터는 비짓 같다 이렇게 선생님 설명하죠. 비짓 코리아, 비짓 투 코리아 하지 않죠. 마찬가지 엔터 인투 더룸 하지 않는다. 자, 어디 어디에 그냥, 그러니까 엔터의 뜻은 그냥 들어가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인투의 뜻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전치사의 뜻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 거죠. 엔터 더룸 이렇게 한다.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to go or come into a place. such as a room or building. 그래서 방이나 또는 건물과 같은 어떤 장소 안으로 가거나 또는 오는 행위를 들어간다 라 그러죠. enter의 영역풀이 to go or come into a place such as a room or building.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이런 뜻으로서 예시를 들고 싶을 때, 예를 들고 싶을 때 쓰는 흔히 쓰이는 표현이죠. 룸이나 빌딩과 같은 어떤 장소 안으로 go or come. 자, 그래서 go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go into a place, come into a place. 그래서 enter는 전치사가 필요 없지만 go나 come 같은 애들은 전치사가 있어야지 명사를 가질 수가 있고, go나 come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고, enter 뒤에는 전치사 없이 what에 대한 대답을 그냥 쓰면 된다. 그 다음, imagine, 상상하다의 영역풀이. To think of or create something that is not real in your mind.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가 아닌 뭔가를 생각하거나 또는 창조하는 행위를 실제하지 않는,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실제하지 않는 뭔가를 창조하거나 또는 생각해내는 행위를 imagine, 상상하다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to think 뭐 마인드 마음 정신인 거 아시죠? 싫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이런 것까지 영영풀이 해줄 필요는 없겠죠. To think or create 생각하거나 또는 창조한다. Something that is not real 실제가 아닌 뭔가를 관계대명사고요. In your mind 여러분들 마음 속에. 그다음 lower 낮추다죠. 낮추다. 오케이. 뭐 얘는 뭐 low의 비교급 형태하고도 똑같기 때문에 더 낮은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요렇게 스펠링 되어 있는 단어는 더 낮은도 되고 동사로서는 낮추다. To reduce something in number, amount, value or strength. 자, amount 양, value 값이란 뜻입니다. 또는 뭐 가치란 뜻도 있고요. strength 하면 강도. strength는 형용사형이 strong이죠. strong은 형용사형, strength는 명사. 그래서 강도, 강하기라는 뜻이고요. strength. 자, 그래서 lower는 reduce, 줄이다죠, 이거. reduce, 줄인다. 뭔가를 줄입니다. 어떤 측면에 있어서 개수나 양, 가치 또는 강도의 측면에서 뭔가를 reduce, 줄이는 행위를 lower, 낮춘다 그러죠. To reduce something in number, amount, value, or strength. 다음, method. 방법이고요. 같은 말은 way가 있었죠. method. 방법. A way that can be used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 요거 조동사 있는 수동태니까 사용할 수 있는이 아니,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사용될 수 있다겠죠. 근데 관계사 붙였으니까. 사용될 수 있는 that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는 이용될 수 있는 그래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way 어차피 같은 뜻이죠. 방법이죠. 이용될 수 있는 방법 a way that can be used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기 위하여 뭔가 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을 method 방법이라 그러죠. 다음, patient는 얘는 좀 특이한 단어였죠. 형용사로서는 참을성 있는이었고요. 참을성 있는 형용사. 명사로서는 환자. 그래서 a patient, patient 하면 참을성 있는 환자. 말장난처럼 될 수도 있다 했죠. 환자란 뜻일 때 영어풀이 a person who receives medical care or treatment. 뭐 care 돌봄이죠. 돌봄 트리트먼트 치료 처치 이런 뜻이죠. 트리트먼트 치료 처치 뭐 처치해 버린다 할때 처치 말고요. receive 하면 받다 이 뜻이죠. 받다 받다 takes 하고 같은 뜻이죠. medical care 의료적인 치료 의료적인 돌봄이나 어떤 치료를 받는 사람 이게 또 관계사죠. A person who receives medical care or treatment. 다음, pay는 지불하다, 돈을 내다 뜻이니까 영영풀이 to give money to someone for something you want to buy or for services provided. 돈 주는 거죠. 누구 어떤 사람한테 to give money to someone 뭐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to give money for to someone for something. 자, 뭔가는 뭔가인데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싶어하는 뭔가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습니다. 선행사가 무슨 무슨 띵인 경우에는 위치보다는 that을 쓴다고 했었죠. that 또는 생략. 이렇게 끊겨야 되겠네. 자,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for something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는 뭔가인데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뭔가 또는 뭐에 대해서 요구하고 요구하고 같은 급이네요. 오케이. 그 services provided 하면 여기에는 위치 r가 생략됐어요. provide 공급하다인데 요거 be plus pp니까 공급된이죠. 공급된 뭐 제공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 하는 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준다. 지불하는 거죠. To give money to someone for something that you want to buy or for services which are provided. 제공된 서비스 또는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 하는 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준다. 지불하는 거고요. 그다음 produce 만들다. 그래서 만들다는 만들다니까 make가 영역풀이 들어있죠. To make something 뭔가를 만듭니다. Or bring something into existence. 자, 요 표현. 자, into existence. 일단 existence의 뜻은 존재함이라는 명사인데요. Into existence의 영어스러운 뜻은 존재함 속으로. 존재함 속으로 이런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존재하도록 이런 뜻이죠. 존재하도록. 요거 into existence에서는 존재하도록 세상에 존재하도록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bring something into existence 이거 뭔가가 존재하도록 데리고 온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만든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가 존재하도록 만든다. 뭔가를 만든다. To make something, to bring something into existence. 그다음 remove. remove는 제거하다였고요. 같은 말은 get rid of였죠. get rid of, 제거하다. 영영풀이 나오네요. To get rid of something so that it does not exist anymore. 자, 이번엔 exist가 보이네요. exist는 existence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면 존재하다겠죠? 존재하다. 자, 여기 또 뭐가 보이냐?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So that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So that 뒤엔 땅콩 나오고 누가 뭐뭐 하다에 다짜 떼버리고 다짜 떼버리고 위하여로 만들어주는 접속사 덩어리죠. 누가 뭐뭐 하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요렇게 보면 여기 또뭐 not anymore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선생님 걱정입니다. not anymore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면 so 이거 다 합쳐서 보면 so that it does not exist anymore의 뜻은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뭔가를 제거한다라고 영역풀이 되어 있죠. get rid of something 뭔가를 제거한다. so that it does not exist anymore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거하는 걸 제거한다 그러죠. To get rid of something so that it does not exist anymore. 그다음 테이스트 뭐 맛을 보다란 뜻도 있고 맛이 나다란 뜻도 있고 맛이란 뜻도 있고 취향이란 뜻도 있는데요. 취향이란 뜻일 때의 영역풀이는 the types of thing that you like. For example, in art, music, or clothes. Okay. 자, 그래서 for example의 뜻은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술, 음악 또는 옷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의 종류. 나 이런 거 마음에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의 어떤 종류들 쭉 종류라 했으니까 모아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의 모아놓은 종류들을 보고 취향을 해주고 취향이라 그러죠. The types of thing that you like.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의 어떤 종류들을 종류별로 쭉 모아놓은 거. 나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Types 같은 경우에 종류란 뜻일 때 같은 말은 kind, 복수형 kinds. The kinds of thing that you like.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의 어떤 종류들. 예를 들어, 예술, 음악 또는 의복 같은 것에 있어서. 나 이런 종류의 음악 좋아해. 이게 내 취향이야. 나 이런 종류의 옷 좋아해. 이게 내 취향이야. My taste야.
그다음 technology 과학 기술이고요. Advanced scientific knowledge used for practical purposes, especially in industry. 자, 그래서 advanced scientific knowledge 하면 진보된 과학적 지식이죠. 진보된 과학적 지식을 과학 기술이라고 그러죠. 자, 진보된 과학적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사용되는입니다. 사용되는 진보된 과학적 지식. 뭐를 위해서 실질적인 의도를 위해서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practical의 뜻은 실용적인 의도, 목적. Especially in industry. Especially의 뜻은 특히라는 부사고요. Industry는 산업이죠. 산업. Okay. 그래서 진보된 과학기술입니다. Advanced scientific knowledge입니다. 뭐를 위해 사용되는? Used for practical purposes. 실용적인 의도,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진보된 과학지식입니다. 특히 어느 분야에서? 특히 산업 분야에서. Especially in industry에서. Advanced scientific knowledge used for practical purposes, especially in industry. Technology. Temperature. 체온이란 뜻도 있고, 뭐, 온도, 기온, 이런 거고, 온도계로 측정하는 값을 temperature라 하고요. The measurement of how hot someone's body is. Okay, 그래서 measurement 하면 측정이란 뜻입니다. 측정. 동사 측정하다는 measure입니다. measure, 측정하다. measurement, 측정. 체온은 어떤 측정값이 the measurement. 뭐의 측정값이냐? How hot someone's body is. 누군가의 신체가 얼마나 뜨거운지라는 것의 측정값을 temperature. temperature는 The measurement of how hot someone's body is. Temperature. 그다음 traditional, 전통적인 이런 뜻입니다. 전통적인.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traditional 이런 뜻이죠. 자, 영영 뿌리는 following or belonging to the ways of behaving or beliefs that have been established for a long time. 자, belonging to가 보이는데요. belonging to 원래 모습은 belong to고요. belong to의 뜻은 뭐뭐에게 속해 있다. 그다음에 behaving 행위란 뜻이죠. 행위, 행동. beliefs 신념, 믿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동태 흔적이 보이고 있죠.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불리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일단 현재 완료니까 시간의 덩어리적이겠죠. 수동태니까 뭘한게 아니고 당한 거겠죠. 근데 관계 대명사가 쓰였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형용사 역할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키가 되는 established가 보이는데 establish 원형의 뜻은 establish의 뜻은 무엇무엇을 정립하다 무엇무엇을 설립하다 establish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 일단 for a long time은 오랫동안이라는 뜻이죠. 장기간 이런 뜻이죠. 영영풀이는 오랫동안 모대어져 온 이걸 한게 아니고 수동태니까 당한 거죠. 모대어져 온, 설립되어져 온, 정해져 온 신념이나 행동입니다. 어떤 신념, 이렇게 해야 돼. 오랫동안 또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기로 우리 정해졌어. 이렇게 하기로 정해졌어.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났을 때 이렇게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하기로 여러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이렇게 하기로 정해진 거죠. 이거 뜻은 정하단데 이 수동태 표현 현재 완료니까 해온 거죠. 정해져 온 어떤 신념이나 믿음이나 행동. 의 방식들이죠. of
ways of니까 방식들을 따르거나 또는 그러한 방식들에 속해 있는 거. 그래서 방식을 따르거나 또는 그러한 방식들에 속해 있는 겁니다.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 행동 또는 신념의 방식이죠. 근데 그 행동 또는 신념은 뭐 해왔냐? 정해져 왔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for a long time에 걸쳐서, that have been established 되어져 온, 정립되어져 온 행동 양식 또는 신념의 방법을 따르거나 또는 그러한 방법들에 속해 있으면 전통적인 거죠. Traditional following or belonging to the ways of behaving or beliefs that have been established for a long time. 요런 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정립되어져 온. 오케이. 그다음 유니크, 독특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구죠. 오케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단어가 보이고 있죠. 자, 얘또 보이. 아이고, 이 친구 또 보입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Being the only existing one of its type or more generally unusual or special in some way. 오케이. 요런 게 보이죠. 자, 여기 뭐 단어는 여러분 어려운 거는 뭐 existing은 근데 계속 나왔고요. 이번에 처음 보긴 했지만 existing 보이고요. 그다음에 generally 정도 빼고는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being the only existing one of its type 요까지 일단 뜻. 자, 그래서 그것과 같은 종류 중에서 오직 한 개만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과 같은 종류, 비슷한 종류 중에서 오직 한 개만 존재하는 또는 더 일반적으로는 generally의 뜻은 usually 하고 같은 뜻입니다. usually 일반적으로 또는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뜻은 unusual 특이한 또는 특별한 in some way 어떤 측면에서 특이하거나 또는 특별해. 됐습니까? 요거는 뭐 없어도 상관없는 영역풀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크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유니크의 같은 말이 unusual, special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유니크의 뜻이 독특하니까 이상하고 또는 특별한 거죠. 어떤 측면에 있어서. 이런 뜻도 있고, 이게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같은 종류, 그것과 같은 종류 중에서 오직 한 개만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Being the only existing one of its type. 오케이, 그 다음에 virtual, 가상의란 뜻이고요. 이 반대말은 real이죠, real. 이게 virtual, 가상의 real, 실제의. 자, made, done, seen, etc. on the internet or on a computer. Rather than in the real world. 자, rather than 어쩌고저쩌고 하면 rather than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쩌고저쩌고라기보다는 인데 rather than in the real world 이거 한꺼번에 해석하면 실제 세계에서라기보다는 이 말이죠. 실제 세계에서라기보다는 실제 세계라기보다는 어디 또는 어디에서 인터넷이나 또는 컴퓨터에서 만들어지거나 수행되거나 보여지거나 하여튼 기타 등등의 것들. 그래서 컴퓨터나 또는 인터넷에서 만들어지거나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컴퓨터에서 수행되어지거나 보여지거나 또는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가상인 거죠. 어디에서는 아니고 실세계에서는 아니고 rather than in the real world. 이게 virtual 가상인 거죠. 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개념적인 단어들이 영어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자, words plus. 자, 명사에다가 AL을 붙여서 뭐뭐와 관련된 전통과 관련된 이런 형용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뮤직 음악인데 뮤지컬 하면 음악적인 거고요. 컬처 문화인데 컬처럴 문화적인 문화와 관련이 있는 네이션은 국가인데 내셔널 국가와 관련이 있는 국가적인 네이션 내셔널은 A의 발음의 변화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명사일 때는 A가 에이 네이션 됩니다. 근데 국가적인이라는 뜻일 때 A의 발음이 내셔널이 됩니다. 네이션, 내셔널. 그다음 옵션 선택, 옵셔널 선택적인. 그다음에 에디션 추가, 애드가 추가하다라는 동사였죠. 그러면 에디션은 추가란 뜻의 명사고요. 에디셔널 하면 추가적인. 그다음에 트래디션 전통,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퍼슨 사람 개인, 퍼스널 개인적인. 그래서 우리가 뭐 PC, 컴퓨터를 PC라 그러는데 이게 퍼스널 컴퓨터의 앞글자입니다. 개인적인,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PC, 퍼스널 컴퓨터. 그다음에 엑스페리먼트 실험, 엑스페리멘털 실험적인. 자, 요런 영영풀이들을 있고요. 자, 이제 대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래스 카드 8단원에 있는 대화 파트 예습하시고 수업 후에 다시 또 복습하시고